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 위험 평가에서 시작되며 기본 평가와 세부 평가를 통해 부실지무 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A부터 D까지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되며 C와 D 등급은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 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세부 평가 대상 기업에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한계 기업이 포함되지만 이들 중 부실징후 기업으로 분류되는 비중은 높지 않아 기업의 부실화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구조조정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권금융회사와 채무자는 구조조정의 비용과 리스크로 인해 신용위험평가를 엄격하게 시행할 유인이 부족한데요. 관대한 신용위험평가는 부실징후 기업의 낙인 효과를 초래해 구조조정 성공 가능성을 낮추고 이로 인해 낙인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 신용위험평가는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행 4등급 체계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2개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현재 부실징후 기업보다 부실화가 덜한 기업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금융회사들은 구조조정 담당자의 성과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조기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은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기 워크아웃을 통해 채권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채무자의 낙인 효과를 줄여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워크아웃 개시를 신청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